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은 킹 헤스카야,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게굴림 챕터 36 섹션 4C가 되겠습니다. King Hezekiah is the level of the head of the cane root. 히스기야 왕은 가인의 뿌리를 둔 머리의 측면이었습니다. For the sages say that Cain was blamed for his weakness by the Holy One, blessed be He, during the days of the flood. 그리고 현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가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대홍수가 나던 때에 벌을 받았다. 그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았다라고 전해집니다. He was rectified and strengthened through the Gilgul of Hiskiah. 그리고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약함은 결국 히스기야를 통해서 즉 히스기야로 다시 시작함으로써 고쳐지게 되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강화되었습니다. This is what Hezekiah or Hezekiah means. Chazak yod hei, strengthen yod hei. For through him, the head was strengthened.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히스기야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히스기야가 되었습니다. 즉 하작, 강하다라는 의미와 요드해가 합쳐진 것이죠. 즉 요드해의 측면을 강화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여기서 요드해는 우리가 이전 영상에 보았다시피 아바브의 이마를 의미하기 때문에 히스기야를 통해서 가인의 머리의 측면이 고쳐졌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강화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The root of Cain, which is called Yod-Heh, the level of the head, within which is Abba Ve'ima.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가인의 뿌리 가운데서도 요드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바로 파르츠프 아바와 이마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Isaiah told him, 이사야 선지자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따르면 You will die and not live. 정녕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살지 못할 것입니다. For he thought that he had not yet rectified the level of the head called Yod-Heh. 이 의미는 바로 이사야가 영적인 눈으로 보기에 히스기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요드해 즉 머리의 측면을 결코 고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And so he said.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한테 당신은 죽을 것이며 살지 못할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you will not see 요드해. 당신은 요드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즉 요드해의 수준에 도달해서 고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Hezekiah himself was a seer and saw that his child was to become an idolater. 그리고 이제 유대 전승에 따르면 히스기야 본인도 어떤 의미에서는 미래를 보는 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미래를 보았을 때에 그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He therefore refrained from marriage. 그 결과 그는 결혼하기를 꺼려했습니다. The prophet Isaiah was sent to tell him of pending death. For a person is obligated to do his mitzvah, and it is God's business as to what comes out of it. 그런데 이 자녀 누군가의 어떤 피를 잇는다 혹은 후손을 낳는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것도 유대교적으로 보면 하나의 계명이고 계명을 성취하는 것이고 사람은 그러한 계명을 성취시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한테 당신의 죽음을 이제 연장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이죠. Hezekiah proposed to then get married.
그 이야기를 듣자 히스기야는 비로소 결혼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Isaiah told him that it was too late.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하죠. 너무 때가 늦었습니다. He retorted.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So did I receive from the house of my great-grandfather, King David. Even if a sharp sword is resting on a person's neck, he shouldn't give up on invoking God's mercy. 즉 히스기야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죠. 저의 증조 어떻게 보면 고조 할아버지의 격언에 따르면 제가 교육받은 저희의 조상의 즉 다윗 왕께서 선조께서 하신 말씀에 따르면 사람의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라고 배웠습니다. 라고 이제 응답했다는 것이죠. He was granted another 15 years. 그 결과 히스기야는 브라콧 10장 앞면에 보시면 추가적으로 15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라고 전해집니다. 성경에서 실제로 보면 이제 그가 죽지 않고 연수가 늘어나죠. Yod Hey equals 15.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 Yod Hey, 히스기야의 마지막 알파벳이기도 한 이 Yod Hey는 게마트리아 숫자값으로 15를 의미합니다. Yod가 10이고 Hey가 5죠. It is the source of Chokhmah. Bina, Da'at, the mental faculties. 이 요드해라는 건 일반적으로 머리, 즉 파르초프로 표현하면 아바와 이마를 의미하기 때문에 세피로스로 표현한다면 호크마와 비나 그리고 다트까지 이 머리와 관련된 어떤 의식, 정신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도서 7장 12절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And the Chokhmah, wisdom, enlivens its owners. 지혜는 그 지혜의 소유자를 살립니다. 즉, 호크마가 그 호크마를 가진 자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이죠. They die, but not in Chokhmah. 그리고 하계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들은 죽지만 결코 지혜 가운데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혜와 생명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04편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You have made them all in Chokhmah. 하나님 당신께서는 지혜로서 그들 모두를 만드셨습니다. 혹은 지혜 가운데서 그들 모두를 만드셨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지혜라는 것은 예로부터 어떤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많이 표현되죠. In general, a king draws from this source in order to enable him to enliven his kingdom. 이에 대해서 이제 리쿠테모아라는 56장에서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듭니다. 왕이라는 것은 자고로 이 호크마, 하늘의 지혜로부터 힘을 얻어 자신의 왕국과 백성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직역을 하면 왕은 자고로 그의 왕국 혹은 그의 왕국에 속한 이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도록 그 목적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높은 지혜를 끌어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왕은 호크마랑 뗄려야 될 수 없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Hezekiah comes from the head of the king, firstborn root, and is so extra regal. 그리고 히스기야는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아담의 장자였던 가인의 머리 측면에서 비롯된 영혼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왕보다도 so extra regal.
매우 고귀하고 높은 수준의 어떤 영적으로도 왕다운 영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The woman affords her husband mahout connection. 그리고 이제 결혼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영적인 의미에서 이 배우자, 즉 여성적 속성은 상징적으로 그녀 자신의 남편으로 하여금 말코트로 연결시켜주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왕, 여기서 히스기야 왕은 남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는 여성적 속성이라고 불려지는 말코트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짜디킴, 의인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영적인 세계에 있는 제이람핀과 말코트를 연합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의인은 상징적으로 하늘에 있는 제이람핀의 역할을 이 땅에서 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의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배우자, 즉 여성이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에서 고대 중세 랍비들이 볼 때는 그 하늘에 있는 여성적 속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혹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실존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반자라고 여겨졌다는 것이죠. 즉 히스기야가 어떤 영적인 세계 말쿠트와 관련되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했다면, 뭔가 고침을 일으킨다거나 연합을 일으키려고 했다면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는 과정이 꼭 필요했다는 것이죠. Hezekiah's lack of marriage deterred from his kingship. 이러한 점에서 히스기야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결국 그의 영혼에 있어서도 자신의 영혼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왕권을 제대로 발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Which is his very lifeline. 그런데 문제는 그에게 있어서 왕권이라는 것은 가인의 머리의 측면에서 비롯된 영혼이라는 점에서 굉장한 흠이, 결함이 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의 인생 자체가 영적으로 본다면 가인의 머리, 즉 가인의 왕권의 측면을 고치는 것인데 결혼이라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길이 어떻게 보면 막혔다라고 볼 수 있겠죠. His tshuva reopened the pipeline and drew him a higher level of life directly from God.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함으로써 영적인 세계와 이 땅을 연결시키는 그 파이프라인은 다시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 왕은 높은 곳으로부터 생명을 이 땅으로 직접적으로 끌어올 수 있게 되었죠. His soul was drawn upon its entire kingdom.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 영적인 생명은 또한 자신이 속한 왕국 전체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왕의 역할이죠. This rectified the head aspect in all the worlds and paved the way for the Mashiach Tikkun.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제 유대 현자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히스기야 본인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그가 다스리는 왕국을 살린 것이며 또한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의 머리를 고친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히스기야는 어떤 메시아의 차원에서의 전 세계적인 고침의 길을 닦은, 고침의 길을 열은 인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죠. As mentioned, if Hezekiah would have sung to God, he would have been Mashiach. 따라서 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면 그는 어쩌면 메시아가 됐을지도 모른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노래를 부른다는 건 상징적으로 영적인 세계에 있는 말쿠트가 제이람핀과 연합시킨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래라는 게 이제 보통 말쿠트와 관련되어 있죠.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즉 하나님이 정한 때가 그때였다면
아마 히스기야가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됐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For then he would have stepped up the drawing from Hokma to Keter. 그렇게 됐다면 그는 어쩌면 이 온 세계가 혹은 자신이 속한 호크마, 즉 머리에 해당되는 호크마의 수준이 케텔의 수준으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돼서 이전에는 호크마로부터 빛을 끌어왔다면 이후에는 케테르로부터 빛을 끌어왔을지도 모릅니다. 보통 케테르가 이제 영혼의 표현으로는 예히다의 수준이기 때문에 예히다의 수준은 보통 하바드에서는 이제 메시아의 수준이라고 의미하기 때문에 메시아는 곧 케테르다 라고 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Hence, we find that Hezekiah began to rectify the level of the root's head, as mentioned.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이 가인의 머리의 측면을 고치도록 이 땅으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And therefore, the name Yod-Heh is alluded to him. 그리고 그 머리의 측면을 고치는 것이 히스기야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사실상 그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히스기야라는 이름 속에는 요드해가 들어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드해가 들어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Through Rav Meshareshiah, the tikkun of the head was being completed and therefore he has the letters Sheresh Yod-Heh, since the head is called Yod-Heh, which is the root of all. Root of all. 그리고 우리가 이전 영상에 봤던 라브 메샤르시아는 이 히스기야가 고치던 가인의 머리의 측면을 완전히 고친 인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미처 고치지 못한 부분은 메샤르시아가 완전히 고쳤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메샤르시아의 이름 속에도 마지막에 요드해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드해는 머리라고 불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생각하는 것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히스기야가 위치했던 영적인 위치는 가둘루트 즉 성숙한 상태에서의 가인의 측면의 넷자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메셔르시아는 카트누트 즉 미성숙한 상태의 가인의 측면의 호드에 위치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넷자흐와 호드라는 측면에서만 보게 되면 둘이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한 어떤 층 어떻게 보면 넷자흐와 호드가 보통 예언, 환상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자신의 자녀가 우상 숭배자가 될 것을 알았는지 그 미래를 본다는 점에서도 이해될 수 있겠고요. 또한 히스기야보다도 메셔르시아가 그 가인의 머리 측면을 완성시켰다는 점에서도 가둘루트 성숙한 상태에서의 어떤 넷자흐의 위치했던 히스기야와 그다음에 카투누트 미성숙한 상태에서의 호드에 위치했던 그 메셔르시아가 히스기야보다는 좀 더 어려운 환경에서 그리고 보다 시간적으로 더 뒤에 순서에서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y are all are clarified in Hokma. 조화르서에 따르면 그것들은 즉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의 측면들은 모두 호크마 안에서 명확해집니다. 즉 쉽게 말하면
심판과 공의의 측면은 호크마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호크마가 그들의 어떤 상위 호환이라는 거죠. 더 높은 것이라는 것이죠. From here, we learn that first the leader is fixed and then everything else follows suit.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먼저 지도자, 즉 머리에 해당되는 지도자들이 먼저 고쳐져야지만 그 밑에 있는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라 바로 쓴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듯이 영적으로도 머리에 해당되는 이들이 먼저 고쳐져야 밑에 있는 것들도, 밑에 있는 사람들도 고쳐진다는 것이죠. This is a paraphrase of Zohar, Volume 3, Naso Idra Rabba, where it speaks of Keter, the ultimate hidden source. The same applies a step down of Chokhmah, the revealed root. 이것을 우리가 이제 케테르와 조아르서 3권 나소 이드라 라바 편에 어떤 문장을 인용해 보면 거기에 어떤 개념을 연관시켜 본다면 케테르와 코크마의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케테르는 어떤 숨겨진 근원, 절대적인 근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호크마는 계시된 근원, 한 단계 아래인 계시된 근원이라고 볼수 있다는 것이죠. 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케테르와 호크마는 사실 동전양면과도 비슷합니다. 어떤 면에서 케테르는 숨겨져 있는 거, 호크마는 밝혀진 거, 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 같은 지혜로 만약 본다고 하더라도요. 물론 엄밀히 따지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제 단순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호크마는 사실상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최고봉은 빈화까지지만 우리가 무의식의 영역까지도 어떤 인식의 영역으로 만약 포함시킨다면 그나마 계시된 무의식인 호크마의 측면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모든 것은 사실 호크마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A good leader can fix everything in the source and so establish a root in reality of rectification for all things. 따라서 훌륭한 지도자란 자고로 근원에 있어서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자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so establish a root in reality of rectification of all for all things.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근원이 있는데 그 근원을 고쳐야지만 실제로도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세워지고 고쳐진다는 것이죠. 그리스 철학에도 비슷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고대 그리스, 특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는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예를 들면 책상의 목적은 뭐 사람이 공부를 하는 것이라던가 뭔가의 사물들 혹은 심지어 사물에 더해서 인간 역시도 어떻게 보면 그리스 철학,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생각했던 어떤 인간의 목적이란 플라톤이었다면 아마 상위 세계에 있는 어떤 진리의 빛을 보는 것이라고 했겠죠. 그게 인간의 목적이라고 했겠죠. 그런 식으로 어떤 각각의 영혼들은 뭔가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 그 근원과도 뗄래야 뗄수 없다고 볼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자고로 훌륭한 리더란 영적으로나 뭐 물리적으로 훌륭한 리더란 어떤 것의 근본 혹은 근원을 캐치해서 그것을 바르게 고침으로써 실제로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머리에 해당되는 이 지혜, 호크마의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역설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히스기야의
이름 속에 있는 요드해, 즉 머리의 측면, 그 다음에 메셔르시아가 가지고 있는 요드해, 즉 머리의 측면은 그러한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인의 측면을 이 두 영혼, 이 두 인물이 고쳤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측면은 바로 왕의 측면이죠.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왕권과 관련된 측면을 고쳤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This is the concept of the Tikkun HaKlali.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나가면 Tikkun HaKlali, 즉 보편적인 고침의 개념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는 이제 왕과 그의 백성들의 고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이것은 보다 확장하면, 확장시키면 모든 전 세계, 모든 인류의 고침과도 연관지을 수 있겠습니다. Every possible problem has a specific remedy. 모든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은 사실 그에 걸맞는, 상응하는 각각의 치유법이 존재합니다. Problems are sourced in the prevalence of dinim and the sefirot. 그리고 카발라적 관점에서 이 모든 문제들의 근원은 바로 세피로 체계 가운데에서 심판과 공의 측면이 불균형을 이루어서 발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자비의 측면보다 심판과 공의 측면이 너무나 장악을 해서, 그러니까 너무나 영향력이 커서, 마치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무리바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비율이 너무나 적어서 쓴물이 전체의 대다수를 차지함으로써 마실 수 없는 물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모든 문제는 사실상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의 균형 가운데서 그 균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이 더 압도함으로써 발생된다는 것이죠. Renewing the light of the given sphere rejuvenates and repairs the damage of its denim.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이 왕의 속성과 관련된 영혼들은 높은 수준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이제 호크마가 비나를 거치면서 주어지는 그 상위의 빛을 새롭게 이 땅으로 끌어옴으로써 실제적으로 그 빛을 받게 되는 대상 혹은 그 빛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다시 새롭게 만들고 그 피해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drawing from Hokma, 이 호크마로부터 빛을 끌어옴으로써 the top of the spherot is general. 즉 호크마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세피롯의 탑, 즉 머리가 되는 그 호크마로부터 빛을 끌어옴으로써 encompassing cure that automatically fixes everything underneath. 높은 곳의 빛은 사실 모든 걸 감싸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은 빛이 보통 높은 곳의 빛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바깥에 있는 빛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Encompassing light, 둘러싸고 있는 빛. 그래서 이제 성경 같은 데서도 비유적으로 뭔가 태양의 햇살이 막 치유의 광선처럼 뭐 우리의 영혼을 이제 치유한다, 회복시킨다, 되살린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빛, 여기서 이제 호크마의 빛이겠죠. 호크마의 빛이 이제 비나를 통해서 주어졌을 때에 그 빛은 뭐 우리의 몸을 혹은 우리의 사회를 혹은 온 세상을 감쌈으로써 자동적으로 세상 가운데 있는 혹은 우리 가운데 있는 혹은 우리가 속한 사회 가운데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치유시킨다는 것이죠. So it is with it in the self. 이 마찬가지의 예시를 우리 자신, 자아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There is some way to fix specific difficulties. 우리 역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각각의 어려움들과 고난 가운데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고치는 방법이 역시나 존재할 것입니다. However, it is much higher to elevate the state of mind and thereby repair the source of all problems across the board. 그런데 이때 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수준이 보다 올라가게 되면, 즉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보다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면 그 결과 자연스럽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역시도 회복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약간 카발라적 관점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모든 게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영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때문에 물리적으로 뭔가 발생된다는 관점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요새는 영적인 것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다고 보는 것은 맞습니다. And this is done through attaining Chokmah consciousness. 이것을 이제 약간 현대식의 심리적인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호크마의 의식 상태를 얻는 것을 통해 이러한 치유는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호크마의 의식 상태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무의식 상태라는 것이죠. 약간 정신분석학에서도 이제 인간의 무의식에 접근을 해서 그것에서 뭐 고치는 어떤 노력을 하듯이 어떤 무의식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이 호크마, 즉 초월적인 측면에 우리가 도달하여서 뭔가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리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의 통로를 회복했을 때에 어떤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문제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문제가 회복되는 모습이 실제 뭔가 기적이 일어난다, 뭐 꼭 그런 방향은 아니고 라비 아키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주변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자기 내면이 변화되어서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의 관점에서는 호크마의 의식 수준에 도달함으로써 고침과 치유가 일어난 상태라고도 볼 수 있겠죠. 호크마 is 코아크마. 그리고 호크마는 언어 유의적으로 코아크마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코아크마는 직역하면 무언가의 혹은 무언가와 관련된 힘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조아르서에서 이제 민수기 관련된 주석 가운데 220장 후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주석가는 이 무언가의 힘을 이제 코아크마를 영어로 하면 이제 the power of what 혹은 something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the power of nullification, 그러니까 자기 비움의 힘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essence of Chokmah awareness is nullification. 이제 이 호크마의 의식 상태를 우리가 단순하게 해석하면 이제 무의식의 상태라고 했죠. 무의식의 영역. 그 무의식의 영역의 어떤 본질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무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추가적인 말을 드리자면 여기서 자기를 비우는 건 약간 저도 불교는 잘 모르지만 불교의 공 개념과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상 누리아의 창조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가 애초에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 있다고 전제를 합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전혀 다른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빈 공간, 할랄이라는 빈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빛이 없다는 것은 비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 비존재는 우리가 도달할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고 이거는 그냥 진공의 의미에서의 공이 아니고 그냥 애초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만든 거죠. 근데 문제는
자신과 다른 존재를 만들겠다고 자신을 수축해서 빈 공간을 만들었는데 빈 공간은 존재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제거한 거기 때문에 인간조차도 존재할 수가 없죠. 어떤 피조물도 존재할 수가 없죠.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빛을 세밀하게 그 빈 공간 중심에다 이제 쏩니다. 빛을 쏘듯이. 그걸 이제 일종의 이상루리아식의 어떤 창조론 설명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개념에 비추어 본다면 여기서 자기 비움이라는 것은 실제로 인간은 자신을 비운다고 해서 비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형이상학적으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부터는 존재가 발생될 수 혹은 발생케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물리학계에서도 사실 진공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뭐 양자들의 요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와 유사하게 우리가 보기에는 공이지만 진공이지만 사실 진공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전히 그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빛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 자리에 어떤 주인공으로서 채워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이제 자기 비움이 사실 호크마의 의식이라는 것의 본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언어 유의적으로 보면 이 코아흐마를 주석가는 이제 자기 비움의 힘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45라는 숫자값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45라는 숫자는 아담이랑 같은 숫자값입니다. 결국 아담의 힘이라는 건데 여기서의 아담의 힘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인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제이람핀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이람핀의 또 다른 별명이 아담이죠. 그리고 사실 카발라의 가장 유명한 격언인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라는 표현은 제이람핀의 모습을 모델로 삼아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대우주와 소우주가 개념이 이제 카발라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적용하는 거죠. 비교적으로요. 그러한 맥락에서 이 코아흐마는 사람의 힘,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제이람핀과 같은 사람의 힘, 즉 완성된 의미에서의 사람의 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완성된 사람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다르지 않은 그러한 제이람핀과 같은 존재로서의 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이람핀을 보게 되면 제이람핀은 아리감핀이라는 어떻게 보면 인간 가족으로 비유하면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그리고 할아버지의 뜻을 실제로 실천 이제 구체화시키는 이 제이람핀이 아리감핀의 의지를 이어받아 실제 말쿠트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어떤 파르츠프이기 때문에 코아크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신의 뜻보다 그 아리감핀의 뜻을 우선시하는 그런 모양새에서 우리는 호크마 의식이라는 것의 본질은 바로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즉 케테르의 측면, 즉 아리감핀을 자신의 안에 들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The mind is calmed from external material stimuli and focused on inner transcendental.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인간의 의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우리의 인간의 의식은 언제 평온해지느냐라고 살펴봤을 때 외부로부터 오고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물질적인 자극으로부터 오는 것을 멀리했을 때 평온해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의 내면을 관찰하고 초월적인 측면을 추구할 때에 평온한 상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카발라에서도 아이러니하게도
특히 하시딤에서는 실존하는 우주는 물리적 세계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라고 표현합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실재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죠.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따라서 그들은 사실 우리가 어떤 언어적으로나 행동, 물리적 행동으로서는 하늘을 향하고 하늘에 손을 뻗고 뭐 기도를 한다거나 하겠지만 실제 그들이 어떤 명상 혹은 기도 가운데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는 기관은 마음의 한 점이라고 흔히들 표현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인간은 오감을 통해서 이 물리적 세계, 즉 우리에게 있어서 바깥이라고 부르는 이 물리적 세계를 인식하게 되지만 사실 그게 본질이 아니고 카발라에서는 이제 마음의 한 점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느끼는 영적인 세계가 실제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그 약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가죽이나 혹은 어떤 공 같은 것을 우리가 까 뒤집을 때 앞면과 뒷면이 이렇게 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거와 비슷하게 어떤 명상의 중심이나 혹은 기도의 중심이 우리 마음 중심이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어째서 그들의 초점의 중심이 내부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보면 보통 뭐 기도하고 이럴 때 하늘을 향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그것은 이제 람밤식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한다면 실제 하늘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하는 게 아니고 하늘이라는 상징성이 가진 어떤 의미가 영적으로 그 하늘에 상응하는 무언가 영적인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한다는 거지 실제 하늘에 하나님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죠. 오히려 카발락자들 혹은 어떤 영적인 것과 관련돼서 보다 더 확실히 설명을 한다면 우리의 내면 안에 영적인 세계는 있기 때문에 그 내면 혹은 영적인 부분과 외부 물리적인 부분을 뒤집어 깠을 때 오히려 반대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갔을 때 마치 이제 모래시계를 떠올려 보시면 위에서는 이제 위에가 넓고 밑으로 가면서 좁아지지만 모래가 밑으로 내려가면 다른 세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위에는 좁고 밑에는 넓지 않습니까? 그와 유사하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뒤집어 깠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영적인 세계가 외부가 되고 우리 자체가 그 외부에 둘러싸인 중심에 놓이게 됐을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물리적 세계에 놓여있는 우리 입장에서 바깥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material stimuli, 어떤 물리적인 자극에 불과하고 그것은 오히려 멀리 해야지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고 오히려 물리적 세계가 바깥에 있다는 전제 하에 우리의 내면 혹은 초월적인 측면에 보다 관심을 기울였을 때 이제 평안을 찾을 수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This is a spiritual high-tech method of solving problems without having to do anything. 그리고 이 방법,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내면에 집중함으로써 평안을 찾는 이런 식의 방식은 사실 물리적으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고도의 기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아무런 사회적 변혁이나 개혁을 이뤄내는 것 같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굉장한 노력과 어떤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안에서 고쳐가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짐으로써 실제로는
큰 영적인 어떤 성장과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이제 속된 말로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꿀 수 없으면 자기 자신을 바꾸면 된다. 약간 외부에서는 그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라삐 아키바도 사실 약간 그런 의미가 있죠. 물론 라삐 아키바도 마르코 쿠바에 이제 어느 정도 참여는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유대 현자들이 생각했듯 본인 자신도 순교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순교를 오히려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라삐 아키바도 내면에서는 평온한 상태를 유지했고 오히려 외적으로는 영적으로 성취한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행동을 하지 않은 마르코 쿠바 이외에 뭐 회심자들의 영혼이나 제자를 기른 것 외에는 크게 뭐 말을 타고 싸운다거나 뭐 실제 전투에 나가거나 뭐 마카비 항쟁처럼 뭔가 독립 세력을 이룬다거나 뭐 그렇게 큰 일은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한 대표적인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서 therefore 따라서 Hezekiah and Rav Meshachiah are both in the head of the cane root, whereas Ezekiel the prophet strengthened cane on the level of the legs. 우리가 이제 이전 영상과 비교해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의 경우에는 가인의 측면의 다리, 즉 넷자크와 호두를 고치고 강화시켰다면 이번 섹션의 주인공인 히스기야와 라브 메셔르시아는 둘 다 가인의 측면의 머리를 고치고 강화했다는 점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This is the secret of the verse. Son of man, stand on your legs, and so on. 이 에스겔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전 영상에 봤다시피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아담의 자녀야 너는 너의 두 다리로 서라 라는 점에서 이제 다리와 관련됐다는 걸 살펴봤죠. 여기서도 재밌는 점은 우리가 에스겔은 가둘루 상태 즉 성숙한 상태의 헤세드에 속했죠. 상대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중간 혹은 높은 곳에 위치한 영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다리에 해당되는 가장 낮은 곳에서 임무를 수행했고 히스기야와 라브 메셔시아는 어떤 영적인 위치로는 넷자크와 호두에 위치했지만 사실 이 땅에서는 머리에 해당되는 한 명은 왕이었고 라브 메셔시아는 나름 라브였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메셔시아가 어느 출신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메소포타미아 지역일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름 명망 있는 라삐 아마 예시바의 수장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명망 있는 학자로서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어떤 영적인 본인의 뿌리 위치와 이 땅에서의 실제 모습 그리고 자신이 고쳐야 될 어떤 측면 가인의 측면의 어느 부위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서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그들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사실도 약간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Know that Shimon Ben Azai and Shimon Ben Zoma are the two names that come out of the two shins of Rav Meshachiah. 자,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Rav Meshachiah 할 때 두 개의 신이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두 개의 신은 각각 일곱 개의 세피로스를 의미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제이람핀과 연관시켰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시몬 벤 아사이와 시몬 벤 소마입니다. 이 두 사람이 생소하다는 분은 앞에 시몬을 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 시몬을 빼고 벤 아사이 혹은 벤 소마라고만 부르기 때문에 예, 시몬이 붙으니까 낯선 것 뿐이지 우리가 아시는 그 낙원에 들어갔다가 나온 네 명의 현자들이 바로 베나사이, 벤소마, 그 다음에 엘리샤, 베나부야, 그 다음에 라비아키바 이렇게 네 명이죠. 거기에 등장하는 이제 베나사이와 벤소마가 본래 이제 full name으로 부르면 이제 시몬, 시무온, 베나사이, 시무온, 벤소마 그러니까 둘 다 재밌게도
이름이 쉬몬입니다. 그 다음에 성은 베나세죠. 한 명은 벤소마고. 그래서 이두 사람도 쉬몬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쉰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시아의 그두 개의 쉰이 이두 사람을 가리킨다라고도 해석하고 있는 거죠. Therefore, 따라서 Benazai married the daughter of Rabbi Akiva, and even though the two are not from the root mentioned, nevertheless, they have a great closeness to this root. 따라서 이 베나자이는 우리가 예전 영상에 보았다시피 베나자이는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결혼 생활을 영위하지 않고 많은 회심자들의 영혼을 탄생시킨 인물이었죠. 그러나 잠깐 랍비 아키바의 딸과 이제 결혼했었죠. 그런 의미에서 베나자이와 랍비 아키바는 이렇게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나 뭐 실제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연결 관계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비록 이두 사람은 전혀 다른 영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왜냐면 베나사이는 아벨의 측면의 게브라였고, 랍비 아키바는 가인의 측면의 게브라였기 때문에 둘은 뿌리 자체가 아벨의 측면과 가인의 측면이라는 점에서 달랐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가인의 측면이라는 점에서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These two are clearly related and indicated here by Darisa, and also from their juxtaposition in the sayings of the rabbis. 이제 1차적으로는 벤 아사이와 라피 아키바가 이제 대표적인 서로 다르지만 동시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표현했다면, 이벤 아사이와 벤 소마, 이두 사람 역시도 어떤 의미에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어떤 연결은 마치 juxtaposition,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뭔가 어떤 점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모습을 우리는 랍비들의 말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d they are both known as Ben so and so. 그리고 이두 사람의 공통점은 누군가의 아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 아사이는 누구의 아들? 벤 아사이. 아사이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이벤 소마는 소마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죠. 즉,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공통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They were from the four that ascended to the Orchid, and there they suffered sister-like damage. 그리고 이두 사람은, 벤 아사이와 벤 소마는,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낙원에 올라갔던 네 명의 현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기도 합니다. 주석을 보시면요, They all correspond to the four letters of the tetragrammaton. 이 낙원에 들어갔던 네 명의 사람은 카발라 혹은 하기가에 따르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요드에바브해와 각각 대응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라비 아키바는 요드와, 그 다음에 아헤르는 이제 바브와, 그 다음에 두 명의 사람 베나자이와 벤소마는 요드의 바브에 있는 두 개의 해와 대응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수직적 관계와도 대응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벤 아사이와 벤 소마는 마치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해석하면 여성 쪽 속성으로서의 피해를 입었던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벤 소만 sold above and didn't return. 이거 이제 오타인데요. 여기 벤 소마가 아니고 벤 아사입니다. 이벤 아사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즉 죽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벤 아자이는 이것도 오타입니다. 이벤 조마 역시도 어떤 의미에서 떠났는데 그는 죽지는 않았고 seeming to have lost sanity.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쳤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흔히 탈무드의 이 전승에 따르면 아가다에 따르면 네 명의 인물, 그래서 이제 라비아키바와 아헤르라는 호칭이 붙은 이제 엘리샤 벤 아부야와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시몬 벤 아사이, 시몬 벤 소마 이 네 사람이 낙원에 들어갔다가 라비 아키바만이 평화롭게 들어갔다가 평화롭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아마 요드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헤르라고 호칭이 붙여진 이 엘리샤라는 사람은 결국 낙원에서 그러니까 낙원이라는 건 상징적으로 높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 지혜를 보고는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그 탈무드의 그 문장을 보면 이제 싹을 뜯었다, 싹을 뽑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즉 어떻게 보면 이 땅에 태어난 새로운 영혼들을 현혹시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주.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이끌었다 해서 이제 이단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벤 아사이는 그 지혜를 보고 이제 죽었다. 이건 약간 긍정적인 의미에서 죽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제 죽음이 의로운 자의 죽음이 하나님의 기쁨, 영광이 되는 경우의 케이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벤 소마의 경우에는 너무 높은 지혜를 보고는 어떻게 보면 감당하지 못해서 미쳤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기 주인공인 이제 이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여성적 속성으로서의 피해. 왜냐면 이두 사람은 앞에서 이야기했듯 요드의 바브의 중에 헤이에 해당됐죠. 하나는 비나고 하나는 말코트일 텐데 그두 측면과 관련된 어떤 피해를 입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재밌는 점은 이벤 아사이와 벤 소마는 이 쉰으로 비유되죠.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쉰이라는 것은 제이람핀과 연관이 있고 제이람핀의 기능은 위로는 비나 밑으로는 말쿠트, 즉 여성적 속성과 이렇게 교류하는 혹은 그들과 대응하는 어떠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위에 있는 비나와 아래에 있는 말코트를 연합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그들이 겪게 된 여성적 속성과 같은 피해라는 것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비나의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피해. 즉, 자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혹은 영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마주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죽음. 뭐 실제 물리적인 죽음도 포괄하겠죠. 그 다음에 말쿠트와 관련돼서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얻게 되었을 경우에 자신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쳐버리는, 즉 정신이 혼미되는, 혼돈에 빠지는 그러한 피해. 이두 가지 피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These were from the most outstanding sages of their generation. 이벤 소마와 벤 아사이는 둘다그 당대에는 매우 훌륭한, 뛰어난 현자들이었습니다.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y were not titled rabbi. 그들은 랍비라는 호칭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보시면 우리가 벤 아사이라고 부르지 랍비 벤 아사이라고 안 부르지 않습니까? Previously, the secret of Ben Asai was explained. 이전에 우리가 설명한 바 같이 벤 아사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벤 아사이는 랍비 아키바보다 더 많은 회심자들의 영혼을 배출시켰던 경건한 자였죠.
즉 그는 랍비가 아니었지만 즉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권위를 인정받은 인물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세대 가운데 존경받던 의로운 자이자 경건한 자였다는 것이죠.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었고요. 이러한 점에서 아자이 comes from the root as. 이 아자이라는 이름 속에 히브리어로 as, 즉 어떤 담대함, 뻔뻔함이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As itself is an acronym for Azai, Zuma. 그리고 여기서 좀 더 확장 해석해보면 이 as라는 것은 즉 담대함, 뻔뻔함이라는 것은 아자이의 앞글자 알레프와 아자이의 앞글자 아인과 그 다음에 Zuma의 앞글자 이제 자인이 합쳐진 즉 앞글자를 딴 둠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나답과 아비오를 나라고 표현하듯 눈 알레프라고 표현하듯 아즈는 아인 자인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Their quality is holy brightness. 즉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속성은 바로 거룩한 즉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거룩한 뻔뻔함 혹은 담대함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성적 때문에 They learned, taught, and stood for raw truth without need of any title or sanction. 그들은 비록 사람들로부터 랍비라는 호칭을 부여받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타이틀 없이도 그들은 높은 수준에서 내려오는 날 것으로서의 진리를 감당했고 배울 수 있었고 심지어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즉 그들이 가진 영적인 수준과 영적인 높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마치 선지자들이 특별히 교육받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훈련받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격 때문에 높은 수준의 지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듯이 이 아사이와 소마도 역시 정식 교육을 받은 랍비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도 이제 랍비들은 보통 이 임명식을 거쳐야 됩니다. 교육을 받고 이제 임명식을 거쳐야 되는데 이 둘은 랍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선 정규 코스를 밟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이제 자격을 인정받아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날 것으로서의 진리를 바르게 배우고 아마 뭐 주변 사람을 통해서 혹은 스스로 독학으로든 어떻게 배우고 심지어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So they are both called after Shmuel.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이 되었습니다. Who is the second son of Leah? Bina. And so correspond to Gifra, the second sphere down. 그래서 그들의 두 이름은 시몬인데 왜냐하면 시몬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열두 지파의 조상들을 살펴보면 레아의 둘째 아들이 시몬이었습니다. 우리가 레아를 보통 파르추프 비나 혹은 파르추프 이마 혹은 세피라로는 비나와 연관시키는데요. 이 비나를 기점으로 봤을 때 두 번째 아들이라는 것은 헤세드 다음에 위치한 게브라이기 때문에 이 벤 소마와 벤 아사이는 어떤 의미에서 예, 게브라의 측면 그것도 이제 거룩한 즉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거룩한 게브라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게브라는 아수트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수트는 이제 아즈의 이제 약간 형이상학적인 표현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뭐 성, 뭐 물성,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성으로 끝
전멸을 붙이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트로 끝나면요. 그래서 아즈트, 그래서 brazenness, 뭐 뻔뻔함, 뻔뻔한 속성, 뭐 담대함, 담대한 속성,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것의 영적인 근원은 바로 게브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아즈 혹은 오즈는 이제 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게브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It was similar with Elijah the prophet.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선지자 엘리야와도 유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Since he came from the daughters of Putiel through Pinhas, that is from Ithro, who came from Cain, the souls of Nadab and Abihu, who were from Cain, became mixed with him. 우리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엘리야는 곧 비나스라고 이야기했었죠. 왜냐하면 이제 비나스의 영혼이 엘리야에 이르러서 엘리야 때에 이르러서 완전히 고쳐졌다라고 해서 이제 비나스와 엘리야를 같은 영적으로 이제 같은 인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라는 표현을 우리가 비나스로 대체해서 읽게 되면 비나스는 푸티엘의 딸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인의 뿌리인 이드로로부터 비롯된 자였습니다. 그 영혼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답과 아비우의 영혼이었습니다. 그 나답과 아비우의 영혼이 그의 안에서 섞였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유대 전승에는 이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푸티엘입니다. 사실 쉽게 생각하시면 푸티엘은 곧 이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푸티엘 혹은 이드로의 딸과 아론의 아들인 엘리에세르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이제 비나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나스는 한쪽으로는 아론의 계보가 흐르고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드로의 계보가 흐르고 있는데 이 이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의 긍정적인 측면이 비롯된 긍정적인 측면, 즉 긍정적인 영혼으로부터 비롯된 인물이죠. 따라서 비나스 내면에는 어떻게 보면 가인의 측면이 일부 섞여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비나스는 그 지므리 사건 이후로 나답과 아비우, 어떻게 보면 자신의 친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우의 영혼을 자신 안에 받았기 때문에 이브로의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그의 안에는 가인의 측면과 그 다음에 아담 혹은 아벨의 측면이 섞여 있었던 인물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Likewise, 마찬가지로 with respect to Elisha and Jonah Amittai, both of whom had great closeness to this root.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도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로부터 나답과 아비우의 영혼을 받았죠. 그리고 요나 아미타이의 아들 요나 역시도 이 엘리야 혹은 비나스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가인의 측면과 다른 영혼이 이제 섞여진.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네피시과 크네시아마 중에 하나는 최소한 하나 이상은 가인의 영혼이었던 인물로서 이런 가인의 측면과 굉장히 관계가 있었던 가까웠던 인물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앞에서 이야기했던 벤 아사이와 라비 아키바처럼 말이죠. My teacher didn't explain any more regarding this proximity.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제 스승은 그 이상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However, 그러나, regarding what it says with respect to Hezekiah, I said, with my days cut short, bid me your mind. Even though he gained 15 extra years, they came from his ears. He was supposed to have lived from the outset. 그러나 우리가 히스기야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사야서 38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야기하건대
With my days cut short, 나의 짧아진 날수와 더불어.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자신의 어떤 수명이 짧아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비록 히스기야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15년이라는 추가 수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랍비들이 생각할 때는 그 수명조차도, 즉 플러스 15년조차도 사실 그가 온전히 살았어야 할 수명보다는 좀 짧은, 즉 온전한 수명을 다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짧은 수명을 허락받은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그가 놓친 수명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바못 50장 앞면에 보시면 As the sages say, 현자들이 말하기에 He didn't fulfill the years allotted to him. Some were missing. 즉 본래 히스기야가 누렸어야 할 그 수명을 그는 온전히 성취하지 못했고 일부의 횟수는 그에게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렸습니다. The rest of his years were completed through Rav Dimi from Nehardea, who was the actual Gilgu without a spark from anyone else. 히스기야 때 놓친 그 횟수를 채운 사람이 바로 라브 디미라고 합니다. 즉 네하르데야 출신의 라브 디미라는 랍비인데요. 이 사람은 사실상 애초기고 히스기야의 다시 시작한 영혼을 가진 인물로서 다른 영혼의 도움 없이, 다른 영혼의 추가 없이 히스기야의 부족한 부분, 미완성된 부분을 고쳤다는 것이죠. 완성시켰다는 것이죠. This is what Hezekiah said. I said, with my days cut short, deprived of the rest of my years. 바로 이것이 히스기야가 내가 말하건대 나의 짧아진 날에 대해 혹은 날들 가운데에서 나는 나머지 횟수들, 나머지 수명들을 잃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즉 무슨 의미냐면 히브리어로만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나의 짧아진 날이라는 히브리어를 보시면 미드미 요마 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디미라는 것에서 라브 디미를 떠올린 것이죠. 이제 중세 카발 학자들이 봤을 때 아마 이제 라브 디미면 아마 아모라임 시대일 겁니다. 대략 한 200년에서 한 500년 사이, 뭐 그 시대 중간에 아마 라브였을 것 같은데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데 그 라브 디미가 당시에는 이제 탈무드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니 히스기야의 이 bad dimi yomai, 짧아진 날에 대한 표현에서 이 dimi가 바로 라브 dimi를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자신의 고백 가운데 나에게는 잃어버린, 내가 채우지 못한 수명이 있는데 그 수명은 라브 dimi에게로 갔다. 그가 성취하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He was talking about Rav Dimi. 즉 이 히스기야의 말은 라브 디미를 가리키는 말로 through whom, 라브 디미를 통해 I was deprived and completed my days, the rest of my years allotted to me, which I didn't complete at first. 즉 히스기야는 자신의 때에는 성취하지 못했던, 완성시키지 못했던 그 남은 횟수들을, 본래 나에게 속했지만 성취하지 못한 남은 횟수들을 빼앗겼었는데 이 디미를 통해, 라브 디미를 통해 이제 완성하게 되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삭 루리아와 그의 제자 하임비탈 그리고 시무엘의 시대 때 일종의 기독교의 이제 성인 열전처럼 이 당대 이제 유대교의 유명한 탈무드 학자, 탈무드에 등장하는 여러 학자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을
이제 이용해서 그들의 특성을 사용해서 이제 영적인 세계 혹은 영적인 어떤 세피로스를 설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